안녕하세요, 이티시 게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장애물이지만 당신은 감자입니다 라는 게임인데요. 이미지를 보니까는 감자가 있고요. 표정이 굉장히 개름치하네요. 장애물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점프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스테이지는 120개라고 합니다. 120개를 이번 영상에서 다 깨지는 못할 거고요. 뭐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게임에 들어오니까는 감자 하나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굴러가는 거가 그 일반 캐릭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감자가 울퉁불퉁한 거 굴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되게 불규칙적이에요. 점프가 되고, 오, 2단 점프가 있구나. 자, 일단 튜토리얼을 한번 가보죠. 2단 점프라. 오케이. 가가지고 점프하면 되겠죠? 오케이. 세이브 포인트 있는 것 같고요. 위에 보니까는 또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거슬리니까는 UI 좀 없애도록 하죠. 오, 확실히 깔끔하죠?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겠죠? 점프, 오, 2단 점프가 있으니까 이거 잘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오, 이게 탄력에 받았을 때 좀 멈추는 게 약간 어렵네요. 굴러가 주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더블 점프가 방향이에요. 카메라 플러스 W를 이용해서 방향을 빠르게 변경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겠죠? 일단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 잠깐만,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오케이. 투명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쭉 굴러가 주고요. 오, 이게 감자가 완전 동그랗지 않기 때문에 막 이상하게 굴러갑니다. 오오오. 당신의 여정의 최고가 되길 바래요. 행운을 빌어요. 재밌게 즐기고 너무 화내지도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긴가? 계속 해보죠. 계단이 있고, 왜 안 가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일단 벽에 막혀 있어서 올라가는 건 쉽게 올라갈 수, 뭐야 이거. 다시 올라왔고요. 여기서 조심. 오! 아이, 뭐야 갑자기. 자, 다시 돌았고요. 아, 이거 벽에 닿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닿으면 죽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순간 랭 먹은 줄 알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어려운데? 자, 차근차근 가보죠.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찍어. 하나씩 차근차근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건 너무 어렵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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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일단 찍고. 세이브 포인트 찍으면서 가야겠네, 이거. 좋아, 좋아, 천천히. 오케이, 찍었고요. 오, 빠진다, 빠진다. 꼈어. 이런 식으로 탄력 받아가면서, 오케이, 됐고요.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이게 튜토리얼이잖아요? 그럼 본 게임에선 얼마나 없다는 얘기야? 아, 자, 다시 가보죠. 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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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조심, 조심. 오케이, 찍었고요. 이거는? 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2단 점프를 잘 이용해야 될 것 같네.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아! 지금 이렇게, 오케이, 찍었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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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찍었고, 좋아, 좋아, 바로 좋았어. 오, 자, 여기서는 요 벽에 닿으면 안 되겠죠? 요렇게 갔다가 멈추고 천천히 살살 달려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점프, 점프, 오케이, 좋았어. 이대로 바로 찍어. 와, 근데 여기 제대로 올라면은 진짜 어렵겠는데? 요번에는 벽을 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보자.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살살 피해가지고, 오오오, 아니 아니 아니야, 조심, 조심. 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찍었고, 세이브 포인트가 촘촘할 수밖에 없네. 바로 가자. 오케이, 좋았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 구조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한데 이거? 살살 달려가면서, 오, 잠깐만, 오케이, 찍었고요.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는 거지? 갈 수 있나? 아, 딱 되네. 점프하면 안 되고요. 여기선 그대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 쭉 굴러가서 뭐라고 써있는 거지? 벽 포장입니다. 더블 점프와 카메라 방향을 빠르게 변경하세요. 아, 회오리 점프네. 이런 식으로. 오오오오오. 와, 길이 너무 얇은데요? 이거 어떻게 가지? 이것도 세이브 포인트에 의존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찍었어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 좋아 좋아. 두 번째 됐어 됐어. 오 이대로 쭉 하면 돼. 여기서 2단 점프. 오케이 찍었고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저 뭐야? 방향이 있는데. 아 그러면 이렇게 가겠네. 닫자마자 바로. 오케이. 그 다음에는 점프 점프. 오 여기 어떻게 가? 일단 착지.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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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오리 점프하듯이 가가지고 저걸 한번 밟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됐어 됐어. 자, 오 조심 조심.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나? 아니면은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나? 회오리 점프하듯이 가보도록 하죠.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겨우 찍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쌩 까고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단 점프 가자. 점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오른쪽 회오리 점프해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은 자리가 없죠? 여기서 점프해서 오케이 찍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거야? 거리가 돼? 오 된다 된다. 오케이 오케이 됐고요.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2단 점프 오케이. 아 그럼 여기서 2단 점프 2단 점프 오케이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자. 이렇게 갔다가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찍었어요. 세이브 포인트의 판정 범위가 넓어서 좋네요. 이거 만약에 진짜 바닥까지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면은 세이브 포인트 찍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굴러가서 오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좋았어. 나가서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 조심 조심. 몇 개를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다시 나갔다가 점프. 오케이. 자 마지막 이번엔 오른쪽 해보죠. 오른쪽 회오리 점프 나가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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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은근히. 오케이 찍었어요. 자 요번에는 아씨 이것도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 회오리 점프 하나만 해도 세이브 포인트. 오케이 찍었고요. 이거는 와 이거 틈이 되나? 아아 살살 벽에 긁어가면서. 오 저 갔어. 떨어졌어. 이거를 이렇게 가서 돌려 돌려 돌려. 아 자 다시 왔어요. 이렇게 굴러와서 쭉 굴러가면 돼요. 가자. 오케이. 아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 상관없나? 왼쪽으로 가죠. 해서 바로 가자 찍어. 오케이. 근데 이거 튜토리얼 아니었어? 왜 이렇게 많이 가지? 튜토리얼 이렇게 많어? 48단계까지 왔거든요? 뭐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죠. 한 몇 개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가자 가자. 아 여기에서 2단 점프. 오케이 좋아 찍었어. 여기서 가주고 오 살짝 나와서. 아 여기 또 조심히 가야 되네. 조심조심. 아 이게 옆으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오 이쪽이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가자. 오케이 됐고요. 이거는 쭉 올라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지고. 오 여기는 좀 매너 있는 판이네. 어? 뭐지? 뭐가 다음 안 되는 거지? 아 투명이 있구나. 여기서 2단 점프. 오케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해주고. 자 여기에서는 아 여기 있구나. 여기서 왼쪽 회오리 점프. 이거는 뭐야? 갈 수 있는 거야? 와 이거 얇은 거 하나에 걸쳐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자 가자 가자. 오 운입니다 운. 자 회오리 점프.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회오리 점프. 오케이 찍었고요. 여기는 조심히 굴러가서 바로 가자. 오케이 찍었고요. 와 이거는 어떻게 가지? 일단 들어가고 여기서 조심. 오, 자 밸런스 잘 잡고 한 번에 가죠. 오케이 좋아요. 요거는 벽에 일단 붙어가지고.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어디 방향으로 가야 돼? 거리가 되나? 한번 가보자. 가자. 오 딱 되네 딱 되네. 일단 찍어야겠어요. 가자. 오케이 찍었고 여기도 회오리 점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멀리 나가서
오? 이거 어떻게 가? 거리 안 될 것 같은데? 어, 되는구나. 오, 조심조심. 그 다음에 여기로 직선으로 가가지고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오케이.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여기서 가자. 아, 탄력을 좀 받아야 되나? 살짝 뒤로 갔다가 가면서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탄력이 살짝 필요하군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오케이 찍었습니다. 와,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묘기 수준이네.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됐고요. 이게 벽에 세게 부딪히면 튕겨 나오기 때문에 살짝 굴러가서 나갔다가 이렇게. 아, 오, 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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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아, 점프 점프 가로. 오케이. 이건 어떻게 가는 거야? 오, 이렇게 가서 점프. 어? 잠깐만 잠깐만. 뭔가 탄력이 있었거든요? 직진으로 가야 되네. 똑바로? 어? 저기를 이렇게 뚜두둑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맡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향을 누르면 안 됩니다. 그냥 가야 돼요. 나와서 오케이 됐고요. 지금 총 62까지 왔는데 한 65까지만 가보도록 하죠. 이거 다 깨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보죠. 요거는 오, 저기 얇다. 저기 조심해야 돼. 바로 한 중간쯤 와서 2단 점프로 그냥 가버리자. 가버리자. 오케이. 오, 어렵다. 요거는 오, 잘 굴러가야 되네. 이거 잠깐만. 다시. 오, 야, 이거 반발력이 엄청 센데? 지금 됐어 됐어. 오케이 됐고요. 오른쪽 왼쪽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보죠. 잠깐만 잠깐만 살살 살살. 아, 이거 회오리 점프하기 너무 먼데? 가자 간다 간다. 아, 요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됐고, 여기에서 얘는 어떻게 가나? 다들 못 가네. 갈 수 있어. 오케이 찍었어. 오, 일단 65까지 갔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또 어마무시한데 기회가 되면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로블록스에서 감자가 돼가지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게임이었는데요. 이건 뭐 장애물이 아니고 거의 점프맵 수준인데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일단 컨트롤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완벽한 공모양도 아니고 감자라가지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굴러가는데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나름 컨트롤하는 재미도 있었고 맵의 구조도 다양해서 재밌었습니다.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